성공 헌터 황문진입니다. 작은 회사도 1등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는 성공의 통로가 되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공 헌터 황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공밥상 64회차의 내용은 비즈니스는 기본이 중요하다 이었습니다. 오늘은 성공밥상 제65회차 오늘 식단의 메뉴는 색깔, 컬러에 주의합시다 입니다. 색깔, 컬러에 주의합시다. 여러분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는 어떻게 꾸며져 있습니까? 어떤 색깔이 배경색으로 설정되어 있는지요? 웹페이지, 특히나 쇼핑몰의 배경색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매출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문자 부분이 있는 배경색은 흰색 또는 밝은 계열의 색이 좋습니다. 밝은 계열의 배경에 문자가 선명하게 보이는 검정이나 진한 색으로 처리해야 방문 고객들은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방문한 사이트의 배경색이 검은색이거나 짙은 배경색으로 처리되어 있고 글씨가 흰색이나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런 사이트를 보게 된다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나요? 아마도 딱딱하고 어두운 느낌이 들어서 오래 머무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이런 이유로 쇼핑몰의 배경색이 검정색이거나 아주 짙은 색깔이면 매출이 늘지 않습니다. 매출을 떨어뜨리고 싶으시면 검정색이나 짙은 색으로 배경을 깔고 텍스트는 흰색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매출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을 떨어뜨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매출을 올리는 사이트를 원한다면 색깔에 주의해야 합니다. 검정색이나 짙은 색의 배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매출과 상관없는 특정 용도의 사이트가 아니라면 말이죠. 매출을 올리는 사이트를 원한다면 배경 색깔, 컬러에도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황문진의 성공밥상은 인터넷을 활용해서 성공하기를 원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배경색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공감이 되십니까? 성공밥상 제65회차 색깔, 컬러에 주의합시다 라는 메뉴는 마음에 드셨습니까? 도움이 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황문진의 성공밥상을 주변의 친구분들과 함께 나누어 드시기 바랍니다. 밥은 혼자 먹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먹는 것이 좋겠죠. 성공밥상을 함께 나눌 친구분들을 성공캠프 밴드로 초대해 주시겠습니까? 친구분들과 함께 성공밥상을 함께 하시죠. 좋아요, 댓글 달기가 많아지면 앞으로도 좋은 반찬이 계속 나올 겁니다. 당신이 성공해서 배가 부를 때까지 황문진의 성공밥상은 계속됩니다. 이상 성공밥상 황문진이었습니다. 황문진의 성공밥상은 사업자의 경영 개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경영 전략, 마케팅 노하우, 경영자의 마음가짐으로 식단이 꾸려집니다.